안녕하세요. 숙성 꿀죽이 안승재입니다. 드디어 오늘 봄벌 깨우기 마지막입니다. 3차 마지막인데요. 오늘로써 이제 그 봄벌 깨우기는 이제 다 끝내려고 하고,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벌을 키워야지 되겠죠. 한번 마지막 벌통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. 자, 벌통 제일 안쪽 내부 온도 33.5도죠. 33.5도. 그리고 먹이장 바깥으로 났던 거 온도 보이시나요? 네. 24.5도. 24.5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제법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 같네요. 네. 본 개포를 젖히고, 네. 소년을 좀 해주고요. 네. 네. 봉개포, 총개포 젖혀놓고요. 정 가운데 온도계 꽂아놨던 거, 33도짜리 벌통 안을 좀 보겠습니다. 오늘 벌통 키우면서 산매로 축소했던 건데, 네, 먹이장 먹이 꽉 차 있죠? 네. 이 정도면 먹이 뭐 충분할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네. 예, 역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봐서 산란이 안 그래도 이제 갔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산란이 갔죠. 네, 그래서 봉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세 번째 장 봉판 형성되어 있고요. 두 번째 장을 보면 이제 요만큼 먹이를 파먹고 청소 중인 것 같습니다. 청소하고 있고요. 반대편도 네, 먹이를 이만큼 퍼먹고 있죠. 네. 네, 첫 번째 장 네. 먹이만 잔뜩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것을 두 장으로 축소를 왕을 찾아서 한 장으로 아예 축소를 해 놔야겠습니다. 자, 왕이 어디에 있을까요? 왕이 네, 여기 있네요. 네, 여기 왕이 여기 보이시나요? 네, 여기 왕 네, 통통 불어서 산란을 잘 하고 있죠. 그래서 이 녀석을 안쪽에다 넣어놓고요. 그리고 이것도 격리판 뒤쪽으로 한 장으로 축소를 하고요. 먹이장은 밖으로 빼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완전히 꽉 찬 거죠? 네. 밖으로 빼내도록 하고요. 이것도
그걸 빼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한 반 정도 있는데 이것도 밖으로 빼내겠습니다. 그리고 급수를, 올해는 자동 급수를 위해서 여기 소문 급수기를, 소문 급수기 대신에 자동 급수기를 하려고 이렇게 놓고요. 그 다음에 화분떡을 올려놓겠습니다. 화분떡을 놓고 비닐로 잘 덮어주고요. 그리고 여기도 벌이 많이 붙었네요. 천개포로 덮어주고, 다음에 보온 덮개 덮어주고요.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더 검정색 보온 막도 덮어서 이 벌통 최대한 보온이 잘 되도록 할게요. 그리고 요 녀석도 온도 확인하기 위해서, 네, 지금 밖에 놔놨더니 금방 온도가 10도로 내려갔죠. 그래서 다시 한번 온도 측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장하고 격리판 사이에다가 온도계를 꽂아놔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온도계도 벌써 떨어졌죠. 7도로. 네, 이거는 격리판 밖에랑 먹이장 사이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온도도 어느 정도 되는가 계속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마지막 봄벌 깨우기를 이제 마쳤는데요. 최대한 한 장으로 이제 압축시켜 놨으니까 또 벌들이 잘 자라겠죠.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급수도 하면서 또 벌 상태 잘 살피면서, 지금 올해 작년에 그 말벌 피해도 있었고 월동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더 잘 키워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EM도 주고, 그 다음에 매실액도 타주고, 물 공급을 또 잘 해주면서 또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멋지게 키우는 모습 좀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, 또 양봉에 관심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올해 또 벌 잘 키우시고 또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 주세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